8월 27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오늘은 고기 듬뿍 샐러드 케이크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. 드라이기가 고장났다. 며칠 전부터 오락가락하긴 했는데 오늘 말리는 중에 갈 줄이야.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아 오늘은 선풍기로 말렸다. 머리가 짧았더라면 상관없었겠지만 애매하게 긴 기장이라 모자를 푹 눌렀었다. 기계가 고장나면 왜 마음이 아플까? 왜 인간은 기계에게 마음을 줄까? 내가 물건을 오래 쓰는 이유가 마음을 많이 주기 때문일까? 떨어뜨리거나 고장내면 미안해하고 대체품을 살 때면 마음이 쓰인다. 근데 이건 예전까지의 일이다. 이번 드라이기를 주문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. 그냥 오래 쓰긴 했지, 이 정도. 내 성격이 변했다. 편의를 위해서 MBTI를 꺼내보자면 평생을 F로 살아오다가 T로 바뀌어 살고 있긴 하다. 사람에게도 마음을 잘 주지 않는데 물건이라면 오죽하겠나. 사람에게 상처받아 성격이 변해버린다. 나에게 쓸 마음도 부족하다. 8월 27일 흐림 좀 시원함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생일 선물엔 마음을 줘도 좋지 않을까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